댐. 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경을 끼고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라식 수술을 하거든요. 이틀 뒤에.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검사를 받고 바로 수술을 하는 걸로 예약을 해놨거든요. 왜냐면 검사 받고 또 수술 날짜를 다시 잡으면은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그냥 하루에 끝내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검사하기 전에 5일 전부터 안경을 끼라고 했는데 여유롭게 일주일은 안경 생활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제 안경 모습일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애를 만들었는데 콜라가 너무 맛있다. 이 크루아상을 에어프라이기에 돌렸더니 너무 바삭해져가지고 다 너무 아니 근데 저는 스마일러식을 하고 싶은데 그게 또 각막 두께가 두꺼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발 제 각막 두께가 두껍기만을 하루하루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제 역사 속으로. 나 약간 손바닥이 좀 두꺼워진 것 같다? 아니 고구마? 아주 네가 고구마라 해가지고 난 소맥을 먹겠어.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저건 거기다 마음에 드십니까? 예. 선생님 감별사 마라 감별사 안경 송별회
안경 소멸해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안경 소멸해 네. 소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수술하면은 술을 또 못 마시니까 그치 한 일주일 금주해야지. 근데 나 마셨던 것 같아 금방. 사실 그게 하긴 그니까 맞아 그게 염증 방지용이지. 어. 짠 짠 잘 가라 내 뺑뺑이 안경. 좋았다. 아 나 이거 그거 안 했다. 뭐? 리뷰 이벤트 안 했네. 아 소세지 추가. 맛있다. 여기 맛있다. 이게 유진면이야. 뭐가 달라? 좀 두꺼운 당면? 아, 당면이랑 떡 사이 같은데? 뭔가? 난 유진스 면이라는 줄. 근데 유진스가 거기까지,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 면까지 간다고? 마라샹궈에도 진출을 한다고? 근데 이거 맵긴 맵다, 먹다 보니까. 그러네. 여기가 더 맛 잘한다. 수술 끝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데려와서 무사히 왔고 언니 이 안약을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아 잠깐만 햇빛 지금 근데 이거는 2시간 간격으로 넣어야 되고 이거는 뭐 하루에 4번? 이거는 인공 눈물은 수시로. 아무튼 일단은 후기는 나중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먹고 싶다고 한 피자를 시켰습니다. 어이구 피자를 시켰습니다. 피자 진짜 오랜만이야. 너도 만약에 여기서 얻었으면 좋았지. 움직이지도 않고. 엄마 맨날 피자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피자 거의 안 먹었지? 먹은 적 없다. 이거 선글라스는 벗어도 되는데 좀 눈이 부셔서. 나 이제 350만원짜리 눈이야. 이게 무슨 소보로 그거야? 소보로로 만든 엣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술을 한 지 거의 제가 수술이 거의 한 11시 반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6시니까 한 6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불과 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좀 눈이 시려가지고 이렇게 집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져서 그런지 지금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각막이 좀 얇은 편이라서 스마일 라식의 각막 강화술에 안구 건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스마일 라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미 기본 라식에 거의 한 4, 50만 원 비싼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았는데 제가 안구가 너무 건조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그거를 최근에 느끼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안구 건조가 심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계속 그 수술을 하고 안구 건조가 심해질까 봐 계속 걱정을 했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고 좀 위험 부담을 안고 갈 바에야 그냥 그거를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냥 비싼 수술을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50만 원을 더 얹어서 기본 라식에 거의 한 100만 원이 더 100만 원 비싼 스마일 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딱 수술을 하고 이제 아 수술 완료됐습니다 하면 이제 부축해서 저를 이렇게 데려가줘요. 근데 그때부터 제 원래 눈보다는 잘 보였어요. 전 거의 완전 눈뜬 장님이었거든요. 거의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75 막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집에 이제 택시 타고 오는데도 점점 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엄청 막 아프다고 한 두세 시간? 한 다섯 시간은 사람들이 막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엄청 아픈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눈 좀 시리고 지끈지끈한 정도? 그래서 그냥 한두 시간 정도 그냥 이렇게 누워있었고 침대에 밥 먹고 누워있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잘 보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눈 안경을 안 끼고도 TV에 자막이 보이고 지금 이 책 제목들도 보이고 네 거의 한 체감상 한 0.67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력 정도. 범한 사부님께서 오늘은 하루 종일 그냥 인공 눈물을 그냥 쏟아 붓는다는 생각을 하라고 해가지고 진짜 거의 10분에 한 번씩 인공 눈물을 넣고 있습니다. 이만큼. 아무튼 오늘 장애 스마일 라식 쿠키 끝. 저는 이제 오늘 수술하고 그 다음 날이고 그 병원에 간단하게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게 진짜 다 보여요. 저 멀리 있는 표지판이랑 뭐 단판 같은 것도 진짜 다 보이고 그냥 진짜 렌즈 낀 것보다 더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깨 있을 때는 제가 막 주기적으로 인공 눈물을 넣으니까 괜찮은데 자고 일어났을 때는 엄청 건조하긴 하더라고요, 눈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짠! 제가 요즘에 완전 최애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집입니다. 이게 먼저 기본 김밥. 제가 여기를 원래 항상 계속 배달만 시켜 먹어봤는데 오늘 직접 가서 사왔거든요. 가서 사니까 이 직접 만든 나무젓가락을 주시더라고요. 여기가 원래는 좀 목공예품을 파는 가게인 것 같던데요. 이런 김밥입니다. 이거를 일단 반만 먹고 이거는 돈가스 김밥이에요. 여기 참치김밥도 있는데 참치김밥보다는 여기 돈가스 김밥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기본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오늘 병원에 가서 그 검사 받았는데 양쪽 다 1.0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 현대 의료기술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진짜 한 그 수술 시간은 딱 정확한 수술 시간 이제 5분도 안 된 것 같거든요? 진짜 이렇게 별로 재료도 안 들었는데 너무 맛있어. 아,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제 일어나서 맨날 저는 그 베개 옆에다가 안경을 두고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깨가지고 눈 뜨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안경을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 안, 이게 없는 거에서 계속 찾다가 나 안경 안 껴도 되지? 이렇게 깨닫고 진짜 눈 떴는데 세상에나. 온 세상이 뚜렷해. 이거 돈가스 김밥. 진짜 여기가 제 최애 김밥집이에요. 너무 맛있어. 가격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그 카페 가서 책 읽다 왔거든요. 근데 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좀 눈이 건조했나 봐요. 근데 책을 읽다가 눈이 건조해가지고 순간 무의식적으로 빨리 렌즈 빼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난 렌즈 끼지도 않았는데 난 그냥 생눈인데 근데 진짜 확실히 제가 예전에는 난시도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렌즈 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깔끔하고 잘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까지는 좀 살짝 불편스러웠는데 어제 수술하고 하루 됐는데도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멀쩡해요. 그냥 진짜 일상생활 완전 가능. 그냥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멀쩡해서. 근데 아직 밤에 운전을 안 해봐서 그 밤에 빛 번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도 살짝 난시 때문인지 살짝 그렇게 빛 번짐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운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밤에.